네, LG 생활건강 지금 14%까지도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고 다른 종목들도 거의 뭐 3에서 5%까지도 빠지고 있는 시점인데 어떤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 중에서 어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오늘 좀 시장 하락과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 두산 퓨얼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수소 관련 대표적인 국내 이제 수소 관련주로서 최근에 이러한 수소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수소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이제 상임위를 이제 통과를 하면서 지금 향후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까지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어제 또 주가가 또 크게 좀 상승한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하락에 의해서 좀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 시에 눌림목 구간으로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또 1분기 실적이 다소 좀 부진했었고 무엇보다 이러한 정부의 이제 정책 관련한 이러한 불확실성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수소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국내 수소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이제 수주 공백에 대한 그러한 또 우려감, 이런 불확실성에 따라서 이러한 성장에 대한 좀 우려감이 컸었는데 국내 이제 에너지 정책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 연료 전지 수주가 본격적으로 재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러한 수주가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실적이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이러한 강력한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서 주가가 좀 상승했다라는 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거래 대금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형적인 좀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6% 가깝게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7,150원이고요. 어제는 한 7%대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좀 그에 비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매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한 37,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한번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5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가가 작년에 최고점 한 6만 원대, 6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난 이제 2020년도 하반기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제 하락하기 이전 가격인 작년 평균적인 주가 수준이 한 5만 원 정도 선까지는 목표 주가를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가장 저점인 한 52주 신저가 라인이 완전하게 이탈되는 한 32,0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5만 원, 손절 라인 3만 2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네. 시점을 좀 잡아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의 뭐 매일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요. 지난달부터 해서 거의 약한달 가까이 동안 거의 뭐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 지금 하락하는 지금 시점이 또 이제 저가매수 좀 기회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1분기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내놓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반대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중국의 봉쇄로 인해서 그 아이폰의 이제 생산 차질에 대한 그런 또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하반기 또 아이폰 출시가 좀 연기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좀 우려감 이러한 부분에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올해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폰의 지금 고가 라인의 판매가 지금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외부 변수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1290원대를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속적으로 지금 원화 약세 국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에 따른 2분기에도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 하락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폴디드 망원 모듈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한다는 점, 그로 인해서 LG노트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ASP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하반기 이후에도 추가적인 실적 개선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주가 하락기에는 좀 관심권에 둬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 이노텍 역시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KB증권에서도요, 지금이 2분기 비중 확대 적기다 이런 또 분석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참고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대 낙폭입니다. 32만 8천 원인데 매수 시점은 뭐 지금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과연 바로 이제 중국의 이제 봉쇄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2분기에 좀 생산이 좀 차질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판매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사실 뭐 중국이 봉쇄를 뭐 정말 1년, 2년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봉쇄를 풀게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이슈로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러한 악재에 대한 요인이 주가에 좀 선반영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로는 한 32만 5천 원 정도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 가격인 지난 3월 정도 가격대인 한 40만 원 정도 선까지는 목표 주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3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동국제약이 마지막 종목입니다. 현재 4%대 낙폭을 기록 중이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2%대 상승력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이게 조정이라고 봐야 합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펀더멘탈 이슈라기보다는 전형적으로 이런 시장 하락에 따른 좀 조정 국면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하락 시에는 좀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일반 의약품, 이제 OTC라고 하죠. 일반 의약품 시장에 이제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일반 의약품 시장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됐었는데요. 이 약국에서 이제 많이 이제 약국에서 판매하는 이제 약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약국에 가는 횟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일반 의약품 성장이 좀 정체가 됐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반 의약품 시장이 이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전문 의약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 매출이 증가하면서 코로나 이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케어 사업,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건기식 사업 쪽에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동국제약의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됐던 게 바로 이제 마데카 크림으로 유명한 이제 그 화장품의 이제 고성장으로 인해서 주가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좀 레벨업된 그러한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화장품 시장의 성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온오프라인 비중이 계속해서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이제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크게 이제 세 개의 이제 카테고리에서 지금 전 사업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이러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이제 기존의 이제 금융 장세에서 이제 역금융 장세, 즉 이제 실적 장세로 본격적으로 좀 전환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도 좀 해보겠습니다. 목표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동국제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격대, 지금 매수가로는 제가 2만 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2만 500원 이하니까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 가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조금 크게 열어놓고 한 3만원, 3만 5천원 정도 선까지 크게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 고점이 3만 6천원대 부근이었는데요.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3만 5천원 정도 선까지 크게 열어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짧게 1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 관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손절 라인 19,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